무슨 일이야? 할 말 있어요. 내가 기억 잃어버린 줄 알고 금복이 대신 내 딸 행세를 했고 금복이야 나 일부러 못 만나게 한 사람 있다고요. 그게 누구야? 그게 저 사람들이에요. 뭐? 백량 씨랑 백예령이 저랑 엄마를 못 만나게 막았습니다. 일부러요. 아니에요 회장님. 지금 이 사람들 거짓말하는 겁니다. 아니에요 아버님. 제가 말씀드릴게요. 저희 엄마 가게 알아보세요. 백예령이 드나들면서 자기가 딸이라고 하고 다녔어요. 네 입으로 말해봐. 네가 황은실 씨한테 딸 행세를 했다는 게 사실이야? 말해, 사실이냐고. 네. 제가 은실 아줌마 딸 행세 했습니다. 여기서 뭐해요? 은실 아줌마가 기억을 잃은 상태로 절 딸인 줄 아셨습니다. 저도 놀랐지만 은실 아줌마를 실망시킬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. 뭐라고? 아버님도 생각해보세요. 심신이 성취하는 사람한테 제가 아줌마 딸이 아니라고 어떻게 사실대로 얘기를 하겠어요? 그걸 말이라고 해? 그럼 한시라도 더 빨리 황건복 씨를 만나게 했어야지. 그러려고 했습니다. 그런데 절 딸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아줌마한테 금복이가 딸이라고 당장 갖다 대면 혼란이 올 것 같았어요. 그래서 조금이라도 상태가 나아지길 기다린 거고요. 어디서 거짓말을 하는 거야? 내가 몰라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아? 뭘? 너랑 예령이가 방에서 내가 무섭다. 내 기억 돌아오면 어떡하냐? 내가 못 들었는지 아냐고. 아니요. 전 엄마랑 그런 말 한 적 없어요, 아줌마. 지금 엄마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. 엄마는 그때 있었던 일을 전부 다 기억하고 있어요. 아버님께서도 은실 아줌마를 찾고 계셨던 걸로 아는데 그때 은실 아줌마가 정상이셨나요? 다 거짓말입니다. 금복이 일부러 못 만나게 한 거예요. 금복이 어머니 재산이 탐나서. 넌 그걸 어떻게 알아? 제가 저 사람한테 직접 들었습니다. 금복 씨 어머니 가게에 절 데려가서 친척이 그 사업체를 물려주기로 했다고. 근데 거기 대표님은 금복 씨 어머니셨던 거예요. 황건복 씨, 미안한데 어머니 모시고 잠깐 나가 있어줘요. 당신은 왜 여기 있어? 당신도 이 짓거리에 동참한 거야? 여보, 그게... 그런 거냐고! 왜 이래요, 당신? 아, 어떻게 황금복 모녀 말만 듣고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? 그럼 정말 증거 가져오라고 할까? 삼자 대면 시켜서 밝혀? 이유가 뭐야?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이유가 대체 뭐냐고? 정말 돈 때문이야? 아니에요. 돈 때문이 아니에요, 아버님. 정말 은실 아줌마를 생각해서. 너 당장 내 집에서 나가. 아버님. 네 어머니 데리고 나가. 그리고 당신, 당신도 연관돼 있으면 각오해. 아버님, 그런 거 아니에요.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. 데리고 나가! 아버님! 아버님!
죄송합니다 어머니. 용서하실 수 없겠지만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. 강문혁 씨가 용서 구할 일 아니에요. 그만 들어가 봐요. 나중에 얘기하자. 그럼. 니들 가만둘 줄 알아? 그러게 처음부터 빌었어야지. 누구 앞에서 아직도 머리를 써? 오죽하면 네 남편이 들어와서 네 거짓말을 밝혔을까? 너 이게? 언성 높이지 마. 상대할 거 없어. 어머니 타세요. 나 사고 났을 때 백리하고 무슨 일 있었어? 무슨? 갑자기 황금복 씨하고 헤어지고 네 처랑 결혼한 거. 백리한 그 여자 때문이야?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 마음이 변해서. 다 알고 있어. 나 쓰러졌을 때 그 여자가 키무라란 사람한테 최대주주 위임장 받고 경영권 문제로 너 협박한 거. 네 경영권 문제는 아버지가 어떻게든 다른 방법으로 살릴 수가 있었어. 네가 왜 그것 때문에 네 인생을 포기해? 그땐 아버지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었어요. 뭐? 처음에 올 때부터 내가 누나 레이저 쏠 때부터 알아봤어. 내가 막 레이저 쏘고 막 지금 아니야. 황금복 씨가 게시판에 올린 글 사실 아니죠? 그 사람 엄마한테 백 과장님이 딸 행세를 해서 재산을 뜯어내려 했더니 그게 말이 돼요? 개소 되지도 못할 일이지. 나 갖고는 대가 확실히 치러야 될 거다. 부정비리 밝혀내려고 너 갖고는 대가 받고 말지 뭐. 쓰레기 치운다고 뭐라고 할 사람이 있을진 모르겠지만. 뭐? 쓰레기? 그래. 네가 금복이 행세하고 어머니를 못 만나게 해? 그런다고 너랑 네 엄마 죄가 덮어질 것 같아?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강문혁 나 못 내쳐. 내가 TS 며느리로 있는 한 너랑 금복이 내 손에 달려있어. 그래? 근데 어쩌냐. 네 주위 사방이 널 끌어내리려는 적 같은데. 네 엄마가 동아줄인 줄 알고 매달린 김인수 대표.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? 에? 아니 나 되게 궁금하다니까 매번 파격적이게 하는 것 같은데? 김인수 대표,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? 아니야, 별말 아닐 거야. 그냥 찔러본 거야. 황금복 씨. 네? 이게 뭐예요? 보고도 모르시겠어요? 동남아로 나가는 제 광고시한 모델을 실제 인물로 쓰겠다고요. 미쳤어? 지금 장난해? 왜요? 그 비싼 모델 대신 그 시한 그대로 저랑 저희 어머니가 나갔는데 뭐가 잘못인가요? 예? 아니 그럼 백과장님이 그 황금복 씨 어머니한테 사기친 게 만천에 다 나가는 거잖아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기획안 다시 올려요. 전문 모델 세우는 걸로. 안 되겠는데요. 뭐? 이미 강의사님이 오케이 하셨습니다. 저랑 저희 어머니 모델로 하시겠다고요. 기획안 찢어버리셔도 소용없습니다. 뭐 될 것
거야? 우리 예령이 정말 내쫓고 말 거야? 그럼 어떡해? 이 난리가 난 마당에 시아버지 말 거역하고 버티라고 그래? 그랬다가 정말 이혼시키면? 일단 데리고 가 있어. 상황 봐서 부를 테니까. 안 돼. 가 있을 데도 없어. 은실 때문에 집도 날라가게 생겼단 말이야. 한심하긴. 뭐? 황은실이 투자를 한다고 그 돈을 다 쓸어줘? 바보야? 그러는 당신은 은실 때문에 20층짜리 빌딩 날린 거 잊었어? 휴대폰 통화 한마디로 홀려다 꼴 좋다?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니야. 힘을 합쳐야지. 그래서 뭐 어쩌자고? 일단 돈 좀 해줘. 뭐? 집이라도 건지게 돈 좀 해주라고. 아 그리고 은실이랑 싸우려면 손에 뭐라도 쥐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.